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고 종은 주인보다 높지 않다. 제자가 스승처럼 되고 종이 주인처럼 되는 것으로 충분하다. 사람들이 집주인을 베엘제불이라고 불렀다면 그 집 식구들에게야 얼마나 더 심하게 하겠느냐. 그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숨겨진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감추어진 것은 알려지기 마련이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에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밝은 데에서 말하여라. 너희가 귓속말로 들은 것을 지붕 위에서 선포하여라. 육신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영혼도 육신도 지옥에서 멸망시키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잎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한 마리도 너희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분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워두셨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수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선미 예수님, 차동욱 시몬 신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평소에 여러분 자신에 대해 소중하다고 느끼시는지요? 느끼신다면 왜 그렇게 느끼십니까? 나는 똑똑하니까, 나는 가진 것이 많으니까, 나는 다른 사람보다 착한 것 같으니까, 이런저런 이유들로 나를 소중하다고 여기지는 않으시는지요? 반대로 나 자신의 소중함을 못 느끼셨다면 그것은 또 저 이유들과 반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능력이 많지 않아서, 가진 것이 없어서, 착하지도 못하고 죄만 짓고 살아가는 것 같아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는 누구나 참으로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자신 때문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내가 소중한 이유는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내가 진정 소중한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소중하게 보아주시는 것보다 더 큰 다른 이유로 내가 소중하다면 그것은 교만이며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무시가 될 것입니다. 나 자신의 소중함은 스스로에 대한 자책과 열등감 때문에 변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소중하게 여기시는데 내가 나를 업신여겨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하느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절묘하게 표현하십니다. 그분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워두셨다라고 말입니다. 우리들은 우리 몸에 점이 몇 개나 있는지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알 수 없습니다. 물론 그것을 세고 있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은 그만큼 우리를 속속들이 알고 계십니다. 게다가 하느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것은 그냥 지식으로 우리를 파악하고 계신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며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머리카락 하나에 나의 좋은 점, 머리카락 하나에 나의 부족한 점, 그렇게 머리카락 하나만큼 세세한 사건들과 나의 감정들, 그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아시며 그만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이렇게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 너 꼼짝 마라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그토록 꼼꼼히 알고 사랑하시면서도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가 스스로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가장 자유로운 상태로 놔두시고 돌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저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전하시며 오직 하느님만을 두려워하라 말씀하시고 하느님 외에 다른 것은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상의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어려움 앞에서 나 자신의 부족함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나를 소중히 여기시는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마땅한 응답입니다. 스스로의 판단과 선택에 자신이 없다면 당연히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 하느님께 여쭈어 봐야 합니다. 오늘도 숫자가 바뀐 내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고 계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바로 나의 하느님과 함께 살아갑시다.